자, 어느 시대나 무속인들은 역수, 사주, 팔자, 풍수, 지리, 부족 등으로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요술들이 횡행할 때 사회와 나라가 혼탁해지고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저희 열린감TV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인들이 단순히 개인들의 행위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일에 무속인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. 무속 신앙이 고등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욕망과 사적 이익에 치중해 공공성이나 보편성을 외면하고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대선 후보가 무속에 의존하는 것은 곧 정치 권력을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,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중요 결정을 무속에 의존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. 자, 열린감TV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무속 관련 후속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분 수고하셨습니다. 시민... 내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벌린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상만 가득 찬 언론들한테 내 방해를 받아야 되겠어? 아닙니다, 각하! 각 부처 장관들은 나랑 목포 좀 다녀옵시다. 먼저 말을 해야지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, 아마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, 그럼요, 형님. 편하게 해주세요, 형님. 아, 예. 미친놈이 새끼야. 어, 왜요? 도라이 새끼야,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,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,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, 형사님. 너는 새끼야,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, 여기서. 아니,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, 형사님. 뭐? 진실? 야,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, 이씨.